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4월 학평 나열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수열 AN인 BN에 대하여 시그마 AK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3을 만족할 때 다음에 시그마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우리는 뭐예요?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구하는 거죠. 우리는 시그마가 뭐가 돼?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해당하는 AK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꾸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가 되겠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BK가 되겠죠. 됐죠? 이제 뭐 하시면 돼? 주어진 거 대입하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3이 돼서 만족한다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